내년 지주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KB금융과 신한금융에 이은 3위권의 성적을 냈습니다. 우리은행은 연결 기준으로 3분기까지 당기 순이익이 1조 9,03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견조 38% 늘어난 규모로 지난 한 해 거둬들인 순이익 약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관리와 자본시장, 글로벌 위주의 수익 확대 전략과 철저한 건전성 관리로 수익 창출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결과라며 지주사로 전환되면 비은행 부문으로의 사업 다각화로 그룹의 수익 기반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금융 지주 역시 올해 3분기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하나금융의 올해 3분 누적 당기 순이익은 1조 8,921억 원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8% 늘어난 규모로 분기 누적 기준 2005년 12월 지주사 설립 이래 최고 성적입니다. 하나금융은 3분기 특별퇴직 비용 등 약 88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 등 핵심 이익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